가 아닌 한물 간 그런 거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ECN이랑은 별개로 이게 ECN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준말이에요. ETF 줄여서 ETF인데 여러분들이 뮤추얼 펀드라고 그러면 뭡니까? 뮤추얼 펀드는 이 투자 전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뮤추얼 펀드 식으로 그 어떤 지수랑 연동시켜서 움직이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ETF예요. 그 ECN이랑은 이건 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ETF는 통상 이제 지수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분산 효과를 누리면서 이걸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으니까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신종 금융 상품입니다. 통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가치 평가가 쉬워. 그리고 인덱스랑 연동이 되니까 인덱스는 일종의 주식 포트폴리오입니다. 관리 비용을 더 작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신종 금융 상품이면서 아주 그 히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 같으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주가 지수가 S&P 500 지수가 있거든요. S&P 500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면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ETF가 있어요. 그걸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수랑 연동시켜서 ETF를 만들었는데 미국 같으면 국제적인 시장에 ETF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일본 ETF를 사면 돼요. 그러면 일본 주가 지수가 오를 때 그 ETF 주식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상품이죠. 한국의 주식시장을 조금 이제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이게 2006년도 9월 기준으로 674조, 코스닥은 68조니까 합치면은 700조가 넘죠. 이게 2009년 말 기준으로는 900조 가까이 됩니다. 2007년도 자료입니다만 한국이 한 15위 정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한 15위 정도 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주식이 1년 동안 빨리 많이 회전이 되느냐. 그 시가총액 회전율을 따져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입니다. 2위. 이건 무슨 말이냐. 요 값이 높을수록 회전율이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게 나스닥이 있고. 근데 재밌는 게 코스피를 보면은 코스피는 그렇게 회전율이 높지가 않은데 코스닥을 한번 보세요. 이 코스닥은 회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짧게 샀다가 좀 이따 파는 거예요. 그 정도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때 거의 세계 최고다 이거예요. 나스닥이 250인데 우리 코스닥은 630, 640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훨씬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코스닥에서. 굉장히 단기 투자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장 기업 수가 이것도 2007년도 자료입니다만 지금 합쳐서 한 1700개가 좀안 되죠? 2000, 물론 조금 과거 자료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가 90년도 말 대비해서는 지금 2.5배가 증가한 수치니까 상장 기업 수는 계속 하여튼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게 커지겠죠.
그다음에 그 주식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상장 기업 수도 늘었지만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 수는 그 순서로 따져봤을 때 21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욕이 제일 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은 적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나 기업 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순위가 높았는데, 자금 조달하는 걸로 따져보니까 22위권 밖으로 넘어가는 걸로 미워 짐작할 때 주식 통해서 자금 조달은 좀덜 하는 편이다. 우리나라에도 ECN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참 전 세계적으로 ECN 바람이 불 때, 2001년도에 우리나라도 그 증권회사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ECN을 만들었는데, 3개월 동안, 저 3년 동안? 한 3, 4년 했죠? 4년 정도 했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잘 운영이 안 돼요. 적자고. 그래서 2005년에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는 대신 우리 그 거래소를 조금 더 연장, 2시간 연장해서, 그 업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ECN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ETF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ETF가 도입이 됐습니다. 언제 도입이 됐어요? 2002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ETF를 계속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 9월, 그러니까 불과 몇달 전이죠? 그때는 이제 국고채 ETF도 우리가 상장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고채랑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ETF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코덱스라는 게, 코덱스 200이 있고 코세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두 개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 지수를 대상으로 한 코덱스 배당이라는 게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코덱스 큐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 이거는 거의 거래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거래가 잘 되는 게 코덱스 200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랑 같이 움직이는 ETF가 있고 그런 거를 주식처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ETF다. 그 주가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뭐네 가지 방법이 다 사실은 같은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